안녕하세요, 코비가이 도피디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진안입니다. 여기는 진짜 사람이 잘 안 오는 곳이긴 한데 또 유명하신 유튜버 두 분과 함께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추천하는 코스가 아닌 진짜 20년 여행 작가가 추천하는 여행 코스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 곳은 내비에도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인데요. 이곳은 내비게이션에도 정말 안 나오는 장소로 가보실 분들은 주소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봄에는 봄꽃들의 향연이, 가을에는 습지만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정말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알려지지 않는 곳이고요. 여기에 그 유명한 조팝나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와보고 느낀 점은 봄에도 좋지만 가을에 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가을에 용담호 자연생태습지 한번 가보시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꽃잔디 동상입니다. 사실 저는 꽃잔디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색깔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한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산에 흐드러지게 꽃잔디가 피어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이곳을 바라보니까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서로 뽐내고 있더라고요. 이곳이 생긴 기원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중간에 무덤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선산인데요,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1년에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러 한두 번밖에 오지 않을 테니 자주 올 수 있는 곳을 만들도록 해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이렇게 꽃잔디를 심고 가꾸고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꽃잔디는 땅에 바짝 붙어 있고 또 심어져 있는 산이 비스듬하게 있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지 않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곳에 가시게 된다면 이 꽃잔디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셔서 아니면 앉아서 찍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행지를 차량으로 이용하실 분들을 위한 추천 드라이브 코스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진안 북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모레제라는 곳입니다. 이 길은 메타세콰이어가 쭉 늘어져 있어서 정말 드라이브할 때 인상 깊었던 곳인데요. 사실 봄보다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오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빨간색 버스가 다닌다고 하는데 이 버스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더 인상 깊은 사진을 남길 수 있다고 하니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저 빨간 버스를 기다려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들이 정말 없는 여행지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편백나무숲 산림욕장이었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나무가 심어져서 지금 울창한 숲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저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야생동물이 나올까봐 약간 긴장했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조용한 곳으로 프레쉬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하지만 여기는 주차장이 산림욕장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 올라오는 시간을 꼭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마이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이산은 벚꽃 개화가 조금 늦는지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벚꽃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도 있었어요. 마이산은 돌로 된 산인데요, 남자산, 여자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여자산은 지금 보게 되면은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서 코끼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수사를 가기 전에 있는 탑사는 정말 많은 돌탑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들어보니 한 사람이 옛날에 들어와서 혼자서 이 돌탑을 다 쌓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신기한 게 이게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아직까지 절대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참 오묘한 기운이 느껴지는 마이산이었습니다. 사실 진화는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곳인데요. 하지만 역시 20년차 여행 작가의 추천 코스를 다니다 보니까 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여행 정보, 꿀팁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